안녕하십니까? 예. 이번에는 저번 시간에 턱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다면 이번에는 입수, 입, 모양 등등 이런 쪽으로 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좀 어떤 입술이 좋은 입술인지 뭐 딱 어떤 입술이 좋다고는 단정적으로 말은 할 수 없고요. 네. 그 얼굴의 각 부위는 네. 자신의 얼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뭐 입술이 딱 어떤 입술은 나쁜 입술, 좋은 입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특징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입은 어떤 사람의 남녀를 떠나서 네. 식복과 네. 성적인 능력, 네. 그 다음에 정조관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온화함이나 냉정함 이런 걸 나타냅니다. 네. 그런데 입이 일단은 좀 제일 안 좋은 입을 하나 얘기하면 네. 원숭이 입처럼 돌출된 입이에요. 네. 고독해요. 그 입은 그건 아닙니다. 아, 네. 이런 얘기가 좀 그 양반이 들으면 좀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네. 부부궁이 안 좋고 굉장히 불화를 일으키는 원숭이 입처럼 돌출된 입은 그 방송인 김미화 씨 입 같은 입. 그래서 이혼을 거듭하고 가정 불화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입을 예를 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안 좋은 입을 하나 얘기한다면 뭐 여자 연예인 드라마만 찍으면 그 남자 배우하고 썸 타는 배우가 하나 있어요. 네. 그냥 누구라고 얘기 지칭 안 해도 그냥 추측으로 알아들으시기 바래요. 네. 드라마만 찍으면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네. 그리고 참 끝이 안 좋았죠. 항상 그런 입 쉽게 얘기하면 항상 입이 헤벨레하고 벌어져 있는 입이 있어요. 네. 그런 입은 결혼 상대자로 고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 말씀드려도 예. 네.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멍 때리거나 가만히 있을 때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요. 멍 안 때려도 입이 벌어지는 입을 말하는 거예요. 흩어요. 뭐가 흩은 줄 아세요? 아니요. 정조관념이 흩프다고요. 웬만큼 막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뭐 한데 네. 적절한지 모르겠네 이런 얘기가. 뭐 젊은 남녀들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원나잇 스탠드 한다고 뭐 원나잇 한다는 얘기 네.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럴 때 그냥 하룻밤 엔조이 상대로 즐기려고 물색을 한다면 네. 헤벨레하고 있는 사람을 고르면 편합니다. 거기다 눈 크고 입 헤벨레하고 그러면 거의 그냥 그 몇 마디의 작업으로도 넘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남자와 하룻밤을 그 여자와 하룻밤을 뭐 그렇게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결혼 상대로는 아니겠죠. 그렇죠. 결혼 상대로는 정조관념 있는 사람하고 사는 게 가장 편하겠죠. 그리고 우리 흔히 부처님 입 같이 생긴 입이 있어요. 네. 얍삽하게 얇게 뭐 부처님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입을 가진 사람은 냉정해요. 정이 없고 좀 매몰차요. 네. 정치인으로 예를 들면 뭐 탄핵 오적으로 약간 좀 욕을 먹고 있는 유승민 씨 네. 그 옛날 새누리당의 그런 입술은 굉장히 냉정하고 냉혹하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뭐 누가 잘했네 잘못했네를 떠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사람의 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옹호했던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이정현 의원이라고 있어요. 입술이 둘이 둥실하게 굉장히 현이요. 이정현 의원이라고 계시는데 전 의원이죠. 이제는 그런 입술을 가진 사람은 정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색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입술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그러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본다면 그런 분들은 의리가 좀 있는 겁니다. 의리가 있고 좀 그 양반은 아랫입술만 두꺼운 게 아니고 윗입술도 두툼하게 생겼거든요. 그런 분들은 약간 자기 희생적인 게 강하고 의리의 사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랫입술이 윗입술에 비해서 너무 불그러져서 이렇게 돌출이 된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성적으로 본다면 적당히 앵두입술처럼 이쁜 입고 도톰한 입술은
배우자로 괜찮겠죠. 뭐 성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낫겠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아랫 입술이 까져 보일 정도로 두툼하게 보이는 사람은 색정적이라는 거예요. 섹스를 너무 밝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감으로는 좋지가 않아요. 배우자감으로는 좀 냉정해 보이더라도 입술이 좀 야무지게 생긴 사람이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좋은 배우자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의 크기가 있는데 남녀 공통적으로 입이 큰 사람은 대범합니다. 소심하지가 않아요. 어떤 일을 해도 스케일 크게 하고 사랑을 해도 활달하게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상대방한테 다 줄 수 있는 그거에 대고 입이 작은 사람은 소심합니다. 항상 마음에서 끝나고 행동을 못 옮기고 소심해요. 그래서 사업가나 정치인 이런 그 고관대작을 하는 관료라든가 큰 정치인, 큰 사업가들은 거의 입이 작지 않고 적당한 크기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입이 큰 남자는 사업가 기질이 있는 거고 입이 작은 남자는 그냥 소시민적으로 봉급쟁이 생활하는 게 그 인생에는 맞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여자 같은 경우 입이 작으면 남자한테 귀여움받고 사랑받는 스타일인데 입이 너무 지나치게 크면 활달한 성격은 좋으나 그 가정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여장부, 좋게 말하면 여장부지만 나쁘게 말하면 여성 가장으로서 그 삶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무능하고. 그러니까 딱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절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저도 그리고 입술은 그 생식기나 심혈관계통의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 부위예요. 얼굴에서. 그 좀 얘기가 그런데 생식기에 성병이 생기면 입술 주위에 그 색깔이 변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거 들어보셨지요? 심근경색 같은 거, 심장병 이런 쪽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거의 입술의 색깔이 푸르딕딕하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김정은을 찍을 때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암자색의 그 입술 그 저기 색깔을 띠는 사람은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쉽게 말하면 오입쟁이가 많아요. 그리고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심혈관계통으로 돌연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뇌졸중이나 어떤 이 혈관계통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입이 돌출된 사람은 남녀 공통적으로 떠벌떠벌되고 수다 떨고 다니는 허풍쟁이 수다쟁이가 많습니다. 입이 이렇게 돌출된 사람. 그 정도 알아두시면 생활을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고 그러니까 딱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입이 야무진 사람은 냉정, 냉혹 입이 좀 두툼한 사람은 정은 많되 색정적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